애들이 나가질 않아.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고 미치겠어. 지금 아줌마 설정인 어? 거죠 지금? 철수 엄마. 여기 엄마 어디 간다고? 제 형? 드디어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린 겨울방학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고민도 많아질 텐데요. 오늘은 기나긴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이색 체험 공간들을 소개합니다. 아, 여기가 어딘가요? 오.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이곳은 한경면 고산리 마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뭐예요? 신석기인으로 변신해봤습니다. 야, 여기는 또 우리 또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어떤 체험을 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니, 저런 옷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있겠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같이 가보실까요? 30여 년 전 고산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이 발굴됐는데요. 오랜 기간 발굴 조사를 통해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사 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고산리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입니다. 신석기. 예. 구석기 시대의 석기가 같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이 전환되어가는 그 단계의 유적이고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신석기 마을이죠. 겨울방학 우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왔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선사 토기, 고산이식 토기 만들기. 아, 토기를 옛날식의 토기를 만들어보는. 이곳에서는 토기와 석기, 움집과 같은 신석기 시대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특별 체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날은 인형 꾸미기 수업이 한창입니다. 어, 귀엽다. 리본도 너무 이쁘고 리본 옆에 있는 보석도 너무 이뻐요. 너무 귀엽게 만들었네. 집에서 예쁘게 장식할 거예요. 아, 책상에다가? 네. 그러면 이게 만들면 본인이 가져가는 건가요? 네. 오, 체험도 하고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가져간다. 네. 그런데 무료다. 네. 우와. 이곳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인 제주 학생문화원입니다. 어? 여기 어디예요? 당구장? 지난해 이곳 본관 지하에 청소년들을 위한 실내 레포츠 시설인 플레이팡팡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 역시 전부 무료라고 하네요. 아~ 방학에 우리 또 가볼 만한 데가 잘 없잖아요, 그죠? 공짜라 가지고 좀 생각날 때마다 도서관 옆이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 식힐 겸 가끔 옵니다. 무료군요. 플레이팡팡은 청소년들이 실내에서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는데요. 둘이 함께하는 셔틀보드 컬링도 참 재밌어 보이죠. 아니,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애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사용들이 늘고 PC 사용이 늘어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의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서 학생들이 그 놀이 활동과 신체 활동을 통해서요 소통 공감 능력을 키울 수도 있고 유대감도 키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요. 저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래간만에 탁구 라켓 좀 잡아봤는데요. 몸 좀 풀고 2대1로 대결을 펼쳤습니다. 아하, 형님 탁구는 조금 이제 연습을 하셔야겠네. 전 남았어. 돌려봐. 자, 마지막 한 점. 2대1로 하는 건가요? 결과는 저의 승리입니다. 아하, 실수였네요, 상대방이. 그 고등학생 이겨가지고 저렇게 좋아할 줄.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풀면서 노래도 부르고 당구 치고 탁구 치고. 역시 우리 아이들은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해야죠. 스포츠. 이게 겨울나기지. 아, 여기는 어딘가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곳은 한라산 중턱에 자리한 제주과학탐구체험관입니다. 이날 체험관에서는 현장 학습을 온 어린이집 친구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이곳저곳을 체험하고 있었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 세 군데에서 견학을 왔는데요, 때마침. 네.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놀고 있더라고요. 제주과학탐구체험관에 와봤는데요. 이 체험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과학탐구체험관은 방문객들이 다양한 과학 체험 전시물을 통해서 과학을 알기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연령에 맞게 보다 과학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놨는데요. 아이들은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과학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과학탐구 체험관이군요.
그런데 너무 체험하는 게 너무 다양해요. 이때 한쪽에선 어린이집 선생님이 끙끙대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요. 바로 사각바퀴 자전거입니다. 네모바퀴. 그러니까 네모바퀴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아, 학생들이 힘내라고 지금 선생님 응원해주고 계세요. 바퀴가 왜 원으로 이루어졌는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이거 지금 금방 체험하시던데요. 이거 타보니까 어떠세요? 바퀴가 안 굴러가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사각바퀴를 굴리는 자전거. 아이들이 평소에 과학이나 수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애들한테 가보면 어떨까 했더니 되게 신기해하고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선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과학 삼매경에 빠져들었는데요. 이때 화려한 조명과 함께 로봇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럼 로봇 댄스 공연 감상 좀 해볼까요? 아유 로봇 댄스. 우리 아이들 현장에서 보면서 재밌어요. 맞아요. 아이들도 함께 춤을 추며 공연을 즐겼는데요. 하윤이 춤 엄청 잘 추더라. 삼촌도 잘 춘 것 같아? 네. 하윤이는 로봇보다 더 잘 춤 잘 출 자신 있죠? 네. 한번 춰볼까? 네. 춤, 렛츠 고! 근데 표정이 변하질 않아요. 이제는 전체 투영실에서 잠시 숨을 고를 시간. 지구 밖으로 우주여행을 떠나봅니다. 여기는 우주 체험하는 데인가 보죠? 네. 이렇게 영상 관람까지 모든 체험이 끝났나 싶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유아 체험존과 자유과학 체험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니, 과학관이 이렇게 재밌는 곳이었나요? 게다가 모든 곳이 무료라니 안 올 이유가 없겠죠? 그냥 노는 게 아니고 과학 공부를 하면서 노는 거잖아요. 이게 또 주말에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특별한 프로그램 또 없을까요? 테마가 있는 주말과학 축제라고 부스를 운영해서 도내 유초중 학교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가지 주제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외에는 조형물 공사가 한창인데요. 앞으로 고대의 천체 관측 기구인 혼천이와 간이 그리고 혼상과 첨성대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꽃도 피고 막 개나리 피고 진달리 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랑 산책도 하면서 역사 공부도 하고 그런 좋은 학습장이 되겠네요. 네, 현재 공사 중인 첨성대와 간이만 완성되면은 3월에 오픈할 예정이 있습니다. 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역사도 공부하는 그런 마련의 장이네요. 2024년에도요 많은 체험물들을 운영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까지 긴긴 겨울방학을 보낼 우리 아이들. 과학탐구체험관에서 과학자의 꿈도 키워보고 오산리 신석기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도 되어보고 플레이팡팡에서 체력도 쭉쭉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